노는 순간도 예술로 승화시킨 놀라운 능력, 본인도 미처 몰랐던 환한 미소까지 캐치해주는 당신들은 대체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지금 작가로 7년차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부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에 번쩍, 바다에 번쩍, 스냅의 정석을 보여주마. 서장석 작가. 자연스러움이 최고, 베테랑 리액션 전문 김성미 작가. 올해로 7년차, 사진 맛집 제주도의 추억을 포착하는 부부 스냅 사진작가 되시겠다. 네, 맨날 저희는 누구 찍어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찍히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색.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소중한 그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순간,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아름답게 순간적으로 딱 놓치지 않고 담는 거, 그게 뭐 스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추럴한 표정과 몸짓이 얼마나 리얼하게 담겼느냐가 스냅 사진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스냅 작가의 롤은 장소물색부터 시작되어 자연이 만든 사랑스런 분위기, 핑크 뮬리가 있다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한복 곱게 빼입은 예비 부부가 남편 작가가 찍을 오늘의 주인공. 얼굴만 봐도 꽁냥꽁냥, 아유 웃음이 끊이질 않네. 계속 좋대요. 나 예뻐 안 예뻐? 나 예뻐 안 예뻐? 예뻐. 그치? 왜 예뻐? 아, 한복이 잘 어울려. 드레스도 잘 어울려. 그런데 쉴 새 없이 예비 부부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사진작가. 매 순간 황금 각도를 찾아내는 게 스냅 작가의 기본 덕목이라고. 사진에서 자연산 꿀이 뚝뚝 떨어져요. 서로 얼굴만 봐도 배부른 찐 행복. 꾸며내지 않아 더욱 소중해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겠어요. 최대한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결혼식장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첫 사진이기 때문에 행복을 담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해가 요새 좀 더 일찍 떨어져요. 6시간 10분, 20분이면 떨어져가지고 우리 빨리 가서 이동해서 한복 찍고 이제 드레스 갈아입고 빨리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출발, 출발. 제주도 스냅 작가의 두 번째 덕목은 철저한 시간 관리. 지금 가는 장소가 웨딩 사진 찍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 좀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해가 지금 막 거의 막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빨리. 노을진 김녕해수욕장에서 해가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 단 20분. 그날 그날 하늘 컨디션에 따라 촬영 포인트가 바뀌니 환장할 노릇이에요. 붉게 물든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피사체 준비 완료. 이제 셔터를 누르는 일만 남았다. 떨어지는 해의 속마음을 읽고 한 발 앞서 위치 선정하는 것이 작가의 핵심 기술이랍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빙의하더니 급기야 바다에 제물로 바친 신발 한 짝. 아우. 아이 작가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좋은 앵글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죠. 10분, 20분 만에 해가 바로 떨어지니까 그 순간 잡아내지 않으면 좋은 샷을 못 건지니까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못 맞힌 사진작가와 노을의 합작품이 한 폭의 그림 같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가 있대요. 오늘 천일이고 해서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 해주려고 이벤트를 따로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요? 네. 지금 몰래 몰래 준비하는데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울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같은 트렁크 프로포즈 준비한 걸크러쉬 예비 신부. 로맨틱, 분위기, 성공적이에요. 나랑 결혼해줄래? 수줍은 고백과 함께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웨딩 반지. 아우, 눈물 글썽이는 예비 신부 따라 분위기는 고조되고 우리의 장석 씨,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프로 사진 구단이었던 것이다. 아, 좋다. 깜짝 프로포즈까지 스냅으로 저장 완료. 자, 이거 보시고. 예약된 시간이 훌쩍 오버됐지만 커플의 찐 웃음 담아냈으니 상관없대요.